여러분 수목하세요. 수목!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모든 첨단 전략들이 모여 이걸 직관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588-88-88-88-88 건군 75주년을 맞아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압도적인 첨단 군사 능력이 펼쳐지는 연합합동 화력경멸 훈련 현장 K9, K2, 천무, F-35, 아파치 등등등 한미 간의 최첨단 전력이 총출동한답니다. 이번 훈련은 국민 참관단을 모집해 집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무슨 콘서트 소개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스케일의 콘서트도 이 훈련처럼 엄청나진 않을걸요? BTS 콘서트랑 연합화력 훈련이랑 어디가 있는데요? BTS가 초대 공연하면 되겠네. 담당자분을 모시고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훈련인가요? 네, 이 훈련은 1977년도 이후에 총 10일에 실시해 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건군 75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훈련은 식전 행사와 1, 2부 훈련 그리고 장비 전시로 진행이 될 계획인데 식전 행사에서는 군집 드론, 고공 강화 등 시범이 진행이 되고 1, 2부 훈련에서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그 연합합동전력이 대응작전을 하는 실사격 훈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비 전시에서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 K방산의 주요 장비와 첨단 군사 장비를 분야별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아 이거 안 보면 손해네. 다양한 전력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전력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훈련에 참가했던 K9 자주포, K2 전차, F-16 전투기와 같은 전력은 당연히 이번에도 참가하고요. 새로운 전력들도 참가를 합니다. 간단히 예로 말씀드리면 육군의 아미타이거 여단 전투단, 네. 그리고 공군의 F-35 전투기, 해병대 상륙장갑차, 그리고 드론, 무인기와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한미 첨단 전력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K9, K2, 화면으로만 보던 이런 주력 전력들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엄청난 훈련을 국민들에게 특별히 공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최근에 병역 자원 감소와 같은 여러 안보 이슈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이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그 본 훈련 전에 사전 훈련을 포함해서 총 5회의 훈련이 실시되는데 해당 300명씩 총 1,5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실제 운영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각 전시된 전력을 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은 국방부 공식 SNS 채널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세부적인 신청 링크는 여기 자막을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혼자 나가고 있답니다. 자막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네. 참관하셔서 우리 국군의 위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참관을 못 하시는 분들은 6월 15일 13시 30분에 국방TV와 국방홍보원 SNS에 실시간 중계가 될 예정이오니 영상을 통해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00여 명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거 선착순입니까? 추첨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하게 뽑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청을 받을 때 사연을 적는 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 훈련에 꼭 참관해야 되는 사연을 적어주시면 꼼꼼하게 읽고 그걸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참관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사연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 훈련을 참관하지 못하면 진짜 안 되겠다. 반드시 보고 싶다. 그런 진정성을 이제 사연에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제가 또 뉴스바바 MC잖아요. 사연 안 쓰고 이렇게 그 몰래 이렇게 듣길로. 아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저도 사연 써야 됩니다. 아, 그...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꼭 참관하셔서 우리 국군의 위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세요. 부득이하게 참관을 못 하시는 분들은
6월 15일 13시 30분에 뻥TV와 국방홍보원 SNS에 실시간 중계가 될 예정이오니 영상을 통해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해서 오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미사일도 나오고 전차도 나오고 화력도 막 엄청 크고 전쟁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훈련도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네, 사실 이번 훈련이 저 같은 군인도 보기가 힘든 훈련입니다. 각 군에서 사실 군별로 훈련은 많이 하지만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이 각 군이 다 모여서 합동을 하는 훈련은 정말 보기가 힘들고 또 실제 탄약을 써서 사격하는 훈련은 정말 보기 힘든 훈련입니다.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너무 소리가 커서 귀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참관 인원들한테 귀마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군은 이런 훈련을 상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안전 위해 요소를 철저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시행할 겁니다. 아, 꼼꼼하네요. 걱정하는 게 많으셔도 됩니다. 아, 꼼꼼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뉴스 바바를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번 훈련이 15년도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하는 훈련인데요. 훈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수령님,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4행시입니다. 한 번씩 다 거쳐가는 거라서 네. 화, 역, 경, 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 화력 훈련은 력! 역사적 전통을 가진 경멸 훈련입니다. 멸 음표가 없는 열심히 가세요. 아, 네. 피디님 이제 촬영 빨리 끝내야 돼요. 감독님 빨리 불 좀 꺼주세요. 카메라 끝. 아, 이제 촬영 끝. 촬영 끝. 저 지금 빨리 사연 작성하러 나가야 돼요.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맞다. 이게 남았네. 저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바족 여러분도 어서 신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사연 쓰게 되면 어떤 걸 쓸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스 바바 진행하고 있는 MC입니다. 겨울부터 진행해서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훈련 한 번쯤은 보러 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닿았을까요? 이렇게.